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물회입니다. 물회. 여름에 물회들 많이 드시잖아요. 시원하고 새콤달콤 매콤한 물회를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근데 흔하게 일반적으로 생선 물회들은 흔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한우 물회는 아마 드셔보신 분들이 적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식재료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것은 고추장입니다. 그냥 일반 마트에 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추장이고요. 요거는 식초입니다. 식초. 사과 식초 준비했습니다. 설탕, 물엿, 고춧가루인데 미분 아주 얇게 곱게 갈은 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레몬 고농축액 그런 거 있죠. 레몬 주스 만들 때 쓰는 그런 액이고요. 다진 마늘이고요. 사과, 배, 양파입니다. 그리고 물은 4kg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파는 판타도 들어가고요. 사이다도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고추장을 물에 넣겠습니다. 10인분인데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레몬 즙 넣어주시고요. 물엿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넣겠습니다. 사과, 배, 양파는 믹서기로 갈아오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아주 곱게 갈아서 넣겠습니다. 들어갈 재료는 다 들어간 겁니다. 요거를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고추장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꽤 많이 휘저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섞어 주시면은 이제는 슬러시 정도의 상태까지 얼릴 겁니다. 어떻게 얼리냐? 위생팩에 담으세요. 위생팩에 한 1인분이나 2인분씩 한 번에 드실 만큼씩 담아주세요. 근데 담으실 때도 항상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담아주세요. 자, 담으실 때는 이렇게 그릇에 비닐팩을 받쳐서 담으면 편합니다. 한 1인분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가늠도 되고요. 그래서 그릇에 받쳐서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인분 정도 양을 담아서 묶어주시고 한 번 더 위생팩에다가 싸겠습니다. 그 이유는 얘를 괴롭힐 거예요. 얼리는 과정에서 얘를 괴롭힐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두세 시간 살얼음이 끼기 시작하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얘가 그 다음날 돼도 냉동실에서는 얼음처럼 깡깡 얼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얼릴 때에는 이렇게 계속 흔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밑으로 소스 양념들이 가라앉으면서 얼어가지고 층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리실 때 이렇게 한번 살얼음이 끼면 한 번씩 이렇게 괴롭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얼리러 가보겠습니다. 자, 얼리는 동안에 그 제일 중요한 육회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저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육회거리를 소분해 놓은 겁니다. 보통 한우 물에 그러면은 짧게 얇게 똑같은 규격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는 이제 좀 특별하게 육회국수처럼 만들 겁니다. 면처럼 얇고 길게. 토핑은 거창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소스가 맛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멋내기 색감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깻잎을 채를 쳐가지고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얹어 주시고 무순이 알싸한 게 좋습니다. 무순 얹어 주시고요. 색깔별로
새싹 요 정도 올려주시고요. 캐는 또 빠지면 안 되는 배가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배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회 면을 뽑은 거 요거를 이렇게 얹어주시고 깨를 살살 쏘쏘쏘쏘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토핑을 마쳤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비비세요. 골고루 비비시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자, 이렇게 해서 야채에 곁들여서 드셔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기가 막힙니다. 새콤달콤 매콤. 나름 면처럼 이렇게 길게 한다고 했는데 비비면서 좀 끊어진 게 있습니다. 진짜 제가 파는 음식입니다. 백 대표 믿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올 여름을 특별하게 새로운 음식으로 날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